자, 이번에는 공무원 수험 시 친해지면 안될 사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수험 할 때,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친해지면 절대 안될 사람. 아, 네, 김규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김규신님, 잘 오셨네. 공무원 시험 칠때 친해지면 안될 사람 누가 있어요? 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들. 님은 이 질문에 답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친해지면 안 되는 사람 분명 있어요. 분명 있습니다. 예, 진짜 친해지면 안 돼요. 누구냐 하면 바로 장학생들입니다. 자, 필기 합격 전혀 안 해본 장학생들. 이 사람들하고 절대 친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필기 합격, 그러니까 필기 합격을 단한 번도 못하고 5년, 4년, 5년 이렇게 한 사람들 많습니다. 경찰 쪽에 굉장히 많아요. 피란 무턱도 못 밟은 사람들 많아요. 저도 봤습니다. 그럼 왜이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안 되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4년, 5년 동안 했는데 필기 합격을 한 번도 못 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경찰 시험이 1년에 두번 있어요. 1년에 두번 있고 많으면 세 번까지 있습니다. 4년 정도 수험 기간이면 시험 10번 볼수 있어요. 10번. 10번의 기회가 있는데 한 번도 그거를 못 살렸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본인한테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분들은 왜 친해지면 안 되는지 제가 이유를 하나씩 열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람이 고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친해지면 안 되는 게 친해지기 시작하면 쓸데없이 사람을 잘 불러내요. 외로움은 많이 타죠. 수험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 수험생활이 길어지면 일단 뭐 친구도 못 만나고 왜 서로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건 뭐 모든 수험생들이 겪는 어떤 그 고충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수험생활을 하기도 마음먹었으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맞죠? 혼자서 공부가 속된 말로 누가 도와줄 수 있는 시험이 아니잖아, 맞죠? 근데 이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고파요. 터놓고 얘기할 사람은 필요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친해지게 되면 막밥 먹을 때 부르고, 커피 한잔살 테니까 부르고, 음료 살 테니까 부르고, 점심 내가 사줄 테니까 밥은 잘 사줘, 이런 사람들이. 밥은 잘 사주는데 계속 부르는 거야, 계속. 아, 진짜로. 경찰 수험생 중에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리를 자주 비운다. 이 장수생 형들의 특징이 자리를 자주 비워요. 자리를 1시간 이상 못 앉아 있어요. 1시간 이상. 보통 공무원은 공부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못해도 이 2시간 앉아 있어야 되는데 1시간은커녕 한 40분 정도 앉아있다가 비우고, 한 30분 자리 비우고, 40분 앉아있다가 1시간 반 자리 비우고, 40분 앉아있다가 한 30분 자리 비웠다가 밥 먹으러 갔다가, 또밥 시간 정확하게 또잘 시켜. 밥 시간 또 넉넉하게 1시간씩 가죠. 1시간씩 가진 다음에 또
한 3, 40분 있다가. 맞아요. PC방 중독자도 있습니다. 자리를 자주 비운다는 거 뭐겠어요? 그 시간대 뭘 하겠어요? 게임 페인인 사람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웃긴 게 뭐냐 하면, 그 귀신이 말씀하신 대로 노량진 가면 오락실하고 그 PC방이 많아요. 근데 가면 다 수험생들이야. 수험생들인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약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게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이렇게 게임하고 내일 가면 또 열심히 공부할 거야. 또 하고 나, 또 다음날 되고 난 다음에, 아, 그래. 오늘 뭐 시작도 늦었는데. 게임하고 내일부터 제대로 하자.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자기한테 관대하고 합리화를 시켜요. 합리화를. 특히 중요한 게 PC방이나 오락실 가면 상당수 제일 많은 사람이 경찰 공무원생이에요, 경찰. 네, 경찰 수험생들이 거의, 네, 단골이죠, 거기. 네. 네, 쪽팔리는 얘기지만, 일행은 잘 없어요. 보통 경찰이에요. 경찰 준비생들. 제가,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큐3일에서 노량진 72시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노량진. 네, 노량진 그 고시원. 72시간 한적 있습니다. 거기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 들었냐 하면, 거기 방송에 나온 사람들은 절대 합격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서 방송에서 와가지고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절대 합격할 사람이 아니라고. 솔직히 맞잖아요. 합격은 못했는데, 인터뷰 방송 나가지고 얼굴 팔리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그게? 잠깐 얼굴 팔리겠어요? 몇십 분씩 시간. 예전에 여러분들 2010년인가 그때 한번 했었거든요. 예. 네. 그때 노량진 나왔는데 경찰 수험생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근데 웃긴 게, 공부하는 걸 찍는 게 아니라, 공부 안 하고 농땡이 피우는 거 찍고 있잖아. 농땡이 피우는 거. 그 학원 옥상에 가가지고 뭐, 커피 마신다거나 담배 피우고 있는 거. 그건 뭐겠어요? 공부를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 공부를 평소에 안 한다는 얘기잖아,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렇게 인터뷰에 승승이 응하고, 그렇게, 옥상에 가가지고 담배나 커피나 마시는데, 그 나머지 학생들 어디 있겠냐고. 독서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공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남들이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 있다는 얘기는 자기들 농땡이라는 증거죠, 그게. 난 쪽팔려서 안할 거야, 그거. 저는 그때 참고로 붙었습니다, 임태호님. 그때가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임태호님. 그때가 2010년 1차예요. 2010년 1차입니다. 그때 저는 필기 잘 받았는데, 그때 악력 과락 나가지고 떨어지긴 했는데, 좀 재수가 없었죠. 그때는 제가 점수 진짜 잘 나왔어요. 그때 정확히 기억나요. 그게 2010년 2월 달일 거예요, 아마. 2월 달. 3월 14일인가 그때 시험이 있었거든요. 정확히 기억나거든요.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때 그 서울 커트라인 약했어, 웃긴 게. 더 웃긴 거 뭐냐 하면, 제가 대구 그때 80으로 나왔거든요. 대구가 커트라인 79였어요. 대구가 제일 높았는데 서울이 75인가 그랬어. 그것도 못 넘었어, 이 자식들은. 그만뒀으니까. 예. 네. 공부 잘했어요, 저. 못하진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필기 합격 세번한 거면 잘 붙은 거잖아. 아니요, 다큐3의 노량진 편은 한 번밖에 안 나왔고, 그 예전에 KBS 스페셜이라고 유튜브에 보면 있는데, KBS 스페셜이라고 거기 보시면 꿈꾸는 자들에서 노량진, 그게 제일 유명해요. 꿈꾸는 자들에서 노량진. 제가 진짜 여러분들 그때 시험지도 있는데 그 인증도 할수 있어요. 그 필기 성적. 구라 안 친다는 거. 대구가 완전히 그거잖아요. 약간 그
왕들의 전쟁이잖아. 김교신이 이번에 경쟁률 봤어요? 대구청. 대구청의 경쟁률 봤어요? 미쳤던데. 제 예전에 대구청, 대구가 역대 경쟁률 한번 찍은 적 있었거든요. 남잔데, 392대 1 있었어요, 예전에. 392대 1. 야, 무슨, 씨, 뭐, 오디션이냐? 진짜, 무슨, 슈퍼스타 K야? 예전에 3명 뽑는데, 한 1100명이 지원했어요. 1100. 별들 예전에 더 웃긴 건 있잖아요. 여경이 예전에 400대 1 넘은 적도 있어요. 광주는 또더 헤딩 게 뭐냐면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아니, 광주도 헤딩 게 뭐냐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그, 뭐지? 아, 취업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필기 합격하면 끝이에요, 그냥. 이 사람도 못 잡아요. 왜냐하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만약 20명 뽑잖아요. 20명 뽑을 때, 한 6, 7명 정도는 국가유공자예요. 이 국가유공자들은 필기 합격하면 가산점이 5점 붙어요. 이 5점이 엄청나게 커요. 5점인가 10점이 붙어요. 못 뒤집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뒤집어. 그냥 무조건 뽑히는 거예요. 예. 네, 무조건 뽑히는 거, 이 사람들은. 그쪽 동네가 아무래도 그 유공자 비율이 많잖아요. 예. 네, 대구는 아예 없어요. 대구는 아예 없어. 대구, 부산 아예 없어요. 그 유공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그러니까, PC방 게임 팬들이 많아. 특히 보면, 이 공부하는 쪽에 PC방이나 오락실이 없어야 되는데, 많아요. 많다니까. 오히려 도서관 쪽에 PC방 이런 게 많아요. 자, 그네 번째. 한번 말 걸어주기 시작하면 기본 2시간. 여러분들 장학생들하고 대화 안 해봤죠? 아, 동구시장요. 동구시장 유명하죠. 원래 수성도서관이 구 효목도서관 맞죠? 그 도서관이라 이번에 약간 공원이잖아, 공원. 사람도 너무 많잖아. 그 약간 도서관이라기보다는 약간 공원 같은데, 공원. 공원이잖아요, 공원. 이 장수의 특징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고픈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이 고프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말 걸어주기 시작하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그쪽 또 경찰 준비하시나 봐요.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보통 장학생 분들은요, 먼저 이렇게 손 내밀면 덥석 잡아요. 덥석 잡는다니까. 그냥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죄송한데 저한테 말 걸지 마시죠.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덥석 잡아요, 그냥. 덥석 잡는다니까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사람이 고프다고. 예? 그 내가 딱 그냥 손만 아, 경찰 준비하시나 봐요? 예, 도서관에서 많이 뵀던 것 같은데. 이렇게 딱 얘기하는 순간, 이제, 잡히, 이제 말 걸어주기 시작하면. 아, 반갑네. 아유, 경찰 공부하는 사람 만나고. 아유, 그차 한잔 마시죠, 제가. 딱 따라주는 순간. 아, 네, 알겠습니다. 조센터님, 들어가세요. 따라주는 순간, 말 걸어줍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장학생 분들이, 얘기를 2시간 하잖아요. 2시간 하면 보통 수험 공부에 대한 지식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 뭐 어려운 거뭐 예를 들어서 경찰 공부하면 아, 이 제형적 법정지 유치해석 금지의 원칙 판례 이거 어떻게 봐요, 이거? 아, 이거 너무 어렵던데. 뭐 이런 거 물어본다거나 뭐 이번에 뭐 부진점 부작위 판례 하나 생겼던데 봤어요? 아, 이거 학설 잘 모르는데 좀 엉키챙이서 이런 거좀 가르쳐 이런 거 물어봐야 될 거야. 근데 이런 거안 물어봐. 하나도 얘기 안 한다니까. 2시간 때 얘기하면 오히려 이 수험 공부한다는 사람이 나라 돌아가는 걸 관심이 더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관심이 더 많아요. 원래 세상과의 어떤 눈과 귀를 닫고 살아야 되거든요. 이 공시생들은.
잡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물어봐야지. 예를 들어서 경찰 공부한다 하면, 저 이번에 그저 형사법에서 전화합의체 하나 팔려나 나왔던데 그거 시험이 나올 것 같은데 보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아니면 뭐저 뭐지 그 이번에 법원직 9급의 형사법 시험 기출문제 나왔던데 혹시 보셨어요? 뭐 이런 것들. 시험에 바로 등장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거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제일 현명한 사람도 이런 거 물어봐야 돼. 보통 왜타 시험에 타 직렬의 기출시험 기출문제도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할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형법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7급, 9급, 그리고 법원직, 경찰 간부, 경찰 승진까지 해가지고 기출문제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왜 봐야 되냐면 이게 반영이 되거든요, 그 다음 시험에. 여러분 아시죠 이거? 거의 반영이 돼요. 형사법 같은 게도 그 앞전에 조문하고 시험이 패턴이 이게 반영이 된다니까. 물론 경찰은 좀 꼬아서 내겠지만 보통 기출 문제 보통 이제 출제위원들도 그 앞전에 최근 시험이나 기출 문제 보고 분석하고 난 다음에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일절 안 하고 뭐 요즘에 트와이스 신곡 나왔던데 들으셨어요? 아니요 뭐저 아이돌 관심 없어가지고 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면서 막 스마트폰으로 부모님 뭐 여기 매력 있는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 글쎄요 저 수험생활 오래 해가지고 관심이 없는데 아니 수험생 오래 해도 이런 건 봐야죠 이런 거는 세상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꼭 그분들 얘기하는 게 패턴이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돼, 세상 돌아가는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알아야 된다니까. 이게 진짜 2시간씩 받아줘. 내가 심할 때는 4시간도 받아준 적 있어, 4시간 동안. 아, 진짜로.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진짜 많아,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아. 학원 가기도 많고요. 도서관에도 많아요. 경찰 쪽에 은근 많아요. 경찰이 시험 응시생들이 제일 많잖아요. 진짜 많아요. 아, 아까 말씀드린 밥터디 괜히 한번 해줬다 오우씨가 다 뜯긴다 아 요거 여러분 밥터디도 하면 안 돼. 난 개인적으로 내가 그걸 왜 받아줬냐 하면, 왜 받아줬냐 하면, 사람은 착해요. 그 장학생분들 사람 좋아. 사람 좋은데, 내가 거기서 나보다 나이도 많았거든요. 나이도 많은데, 죄송한데, 전 바빠가지고 이만.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좀 웃기잖아. 밥터디 절대 하면 안 돼, 여러분. 밥터디. 이거 진짜 비추야.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경험을 얘기해 줄게. 제가 예전에, 대구에 저 이름 얘기해도 되나? 한국경찰학원이라고. 한국경찰학원이 지금 저기, 저 어디지? 저 반월단역 저기, 입구 쪽에 있는데 그 버스 정류 앞에 있는데 원래는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중앙파출소 저기 골목 안에 있었거든요. 골목 안에 있었는데 밥터디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날 불러요. 밥 먹을 시간도 아닌데. 그러니까 밥이 12시 나가서 먹어야 되잖아. 11시 20분에 갑자기 밥 먹자 간다니까. 11시 20분에. 내가 얘기했어요. 아 근데 지금 11시 20분이면 너무 이른 시간 아닙니까? 그 얘기하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지금 가야 자리가 널널하다고. 밥터디 뭐냐 하면 밥 같이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혼자 먹기 왜 그런 사람들이 혼자 먹기 부끄러워하고 쪽팔려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는 거예요. 아, 노땅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11시 20분에 갑자기 나와요. 나와가지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 저기 반월당 있잖아요. 그쪽에 예전에 그 한국경찰원 그쪽에는 통신골목이에요. 바로 통신골목. 그또 시내 또 이제 마실 나오는 아가씨도 있잖아. 그래 아막 구경도 하고 막 바로 또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기저기 또 구경하거든요. 막. 그 동네가 정말 시끄러운 곳이에요. 그그학그 뭐지 그 학원과 그쪽이
알잖아요, 김동님. 그 나오면 바로 통신골목이에요. 그 입구 쪽, 그 뭐지? 통신골목 가는 입구 쪽에 그 학원이 있었으니까. 그쪽에 보면 눈여겨 할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밥 바로 먹고 가는 것도 아니고, 막 이렇게 좀, 아이 컨택 좀 하고. 하다가 밥 먹으러 가죠. 밥 먹으러 갔다가, 그 식당 있는데 좀 싸요. 한 3,500원인가 4,000원인가 있을 거예요, 그때. 먹고 나서, 먹고 난 다음에 먹었으면 각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시키고 밥 먹고, 밥 먹고, 해가지고, 11시 20분에 나왔으니까 먹고 나오면 12시 되거든요. 12시 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잖아. 웃긴 게또뭐 하는지 알아요? 옆에서? 커피도 내가 쏠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 한국 사람 또, 성격상 또, 한국 사람 스타일상 또, 아, 전 이만 바빠가지고, 먼저, 커피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잖아. 밥터기까지 해버렸는데.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 나 예전에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는 것 같아서, 저 죄송한데, 저 먼저 들어가서 공부할게요. 이 얘기하잖아요. 이러면, 에이, 뭐, 어? 에이, 뭐, 공부 그거, 어? 얼마나 손해본다고, 에이. 원래 잘하시잖아요. 근데 커피 한잔 사줄 테니까 먹고 가요. 가가지고 또, 먹고 가가지고 또, 그 학원 옥상 가가지고 또, 씨, 얘기 들어주고 하다 보면 1시 반에 됐어. 11시 20분에 나가지고 1시 반에 독서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패턴이 반복이 됐어. 그래서 제가 학원을 끊었잖아.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경찰하고 다닐 때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진 사람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진짜 많았어요. 대구의 경찰학원이 국민경찰학원, 한국경찰학원, JBS. 윌비스 4개 있구나. 예, 네, 그래서 내가 그때 시험 떨어졌었거든. 그때 2009년 때 시험 떨어지고 나서 정신 바짝 차렸지. 이 사람 나 절대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학원 그때 짐다 싸고 보따리 싸고 있잖아요. 가방 2개 보따리 다 싸고 나왔죠. 학원 그때 내 쇼크 받아가지고 난 그때 모의고사 치면 성적이 잘 올라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제 자랑일 수도 있는데, 그때 학원 모의고사 치면 150명 중에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합격권이 닿았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때 실전에 시험 쳐버리고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야. 이거밖에 안 되나 싶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더 이상 학원에 있는 건 의미가 없구나. 내가 너무 이걸 쉽게 생각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쇼크 받아가지고, 그때 가방 두 개, 백팩 들고 두개 들고 와가지고, 그때 법전하고 책다 챙겨가지고 그냥 그날 바로 나왔어요. 전날 현명했죠.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빡세게 해가지고 그때 2010년 1차에 내가 바로 붙었으니까. 일단 그때 나왔을 때, 예. 네. 학원에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야. 학원에서 등수 올라봐야 이거 아무 소용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 이거. 이 대단한 거 아니구나. 막상 실전 시험을 잘해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것이 내가, 저기, 성적 잘 나온다고 우쭐댈 필요가 전혀 없구나. 그때 바로 느꼈어요. 아, 맞네, 맞네. 만약에 그때 내가 학원 안 빠져나왔으면 계속 나도 졸업투도 탔겠죠. 아무튼. 자, 또 친해지면 안될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해볼까요? 자, 특히 형, 동생 사이가 되어버리면 더 골치 아프다. 저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다 형님 뻘인데 존칭을 썼거든요. 서로 존칭을 쓰자 걔가 존칭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여러분들, 장학생들 보통, 장학생들은 우리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아. 훨씬 많은데 여기서 그 자네, 내가
형씨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뭐 동생처럼 이렇게 얘기해도 될까? 이렇게 얘기해 말라버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 이게. 보통 형인 입장이 보통 장수생이거든요. 장수생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서열문화 특성상 형이 뭐야 바깥집 묵자 이렇게 얘기하면 전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 의상하잖아요. 담배 한 가지 피자. 아, 전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형아, 다 피닥하면 피지, 뭐, 왜 이렇게 많이 말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골치 아프다니까, 이게. 왜냐면 사람이 고프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 나랑 뭔가 말벗이 될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끄집어내고 싶은데, 근데 형, 동생 입장이 돼버리면, 그것도 장생도 형이면, 형이, 보통, 특히, 이렇게 하면 또 거절하기 힘들어요. 형이 사줄게,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준다 카는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밥도 사줬지, 커피도 사줬지, 담배도 줬지. 내가 너무 얻어먹었잖아. 얻어먹었으니까.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나중에 또 불렀을 때 이걸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이미 얻어먹었잖아. 이미 내부를 먹었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무원 수험 준비하는 분들은 이 장수생분들하고 웬만하면 친해지지 마세요.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진짜 이 팩트야. 물론 장수생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고 뭐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피기 합격을 단한 번도 못 해본 장수생들은 절대 친해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분들 개인적 문제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경찰 시험이 노력만 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해요. 노력만 하면. 물론 지금 뭐, 조정연수 제도 때문에 좀 약간 이상의 제도가 이상해지고, 그리고 커트라인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경찰 시험은 노력하면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긴 해. 진짜로. 아, 네, 치솔 교사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동영상 시청하다가 실방 한번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오세요. 그래서, 절대 이런 분들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진짜로.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친해지지 마요. 이 공무원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게 아무래도 혼자 공부하다 보니 외롭단 말이에요. 외롭고 내가 뭔가 말을 하면서 이렇게 누구한테 내 어떤 고충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맞죠?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활을 하기도 마음먹었으면 그 정도도 감내해야 돼요. 주말에 그냥 여자친구 본다거나 친구 본다 그런 걸로 해야 되고 평일이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돼. 당연히. 주변에 생각보다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경찰 시험 보는 사람들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도서관 같은 데 가면 경찰 저 서적 같은 거 뭐, 책 같은 거 엄청 많거든요. 진짜로. 경단기 책 엄청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 신강의 형사부가 엄청 많아요, 보면. 근데, 2년, 3년이 지나도 합격 못했다. 그러면 절대 친해지지 마세요. 진짜로. 이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 공부하는 친구분들한테, 정말 조언해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는 뭐, 붙지 못했지만, 이 경험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절대, 이 장학생분들하고 친해지지 마세요. 그분들이 뭐, 인간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수험생활 할때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객관적으로. 방해가 되는 건 사실이니까, 이 생활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초심 유지하시고,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험 밤늦게 불철주야 공부하는 우리 수험생들 원하는 목적 꼭 달성하기 바라며 이번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